배소견 가리지 못하는 당숙모 할머니의 남편은 자신을 잘 챙겨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중아의 모습을 보면서 봉유미는 매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봉유미는 일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기도했고, 봉유미는 기도하는 곳이 마루나 또 부엌 아궁이 앞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많이 많이 기도했대. 종아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봉유미는 종아를 위해서 10년 동안 10년 넘게 기도를 했대. 그리고 매일매일 봉유미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 종아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아이들과 봉유미가 예배 드리는 소리만 듣기만 했대. 봉유미는 기도의 소원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대. 그리고 봉유미는 늘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봉유미가 기도해주면 다 낫고 그랬대. 봉유미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봐. 봉유미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니까 나중에는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파송시켰대. 그래서 봉유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해주었대. 그래서 주일마다 전도사님이 와서 봉유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이러한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어쩌면 봉유민과 그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잘살수 있었던 것 같아. 농사 짓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봉유미는 섬김의 삶을 놓치지 않았대. 봉유미네 집에는 작은 상이 있는데 그 작은 상은 매일 아침 찾아오는 거지 아저씨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이었어. 그 상에 아침밥을 먹으려 하면 거지 아저씨가 찾아왔는데 그 상에 밥상을 잘 차려서 거지 아저씨들을 잘 접대했대. 봉유미는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대. 그리고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던 거야. 봉유미는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갔대. 봉유미는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씨를 아무래도 가진 것 같아. 그런데 종아와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싸우는 거는 매일매일 싸웠대. 어쩌면 그게 사랑 싸움이었는지도 모르지.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줄게. 안녕.